매년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언급되면서 강력한 처벌이 촉구되는 가운데 오늘 12일부터 스토킹범도 전자발찌를 차게 됐습니다.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, 대검찰청이 일선검찰청에 적극 청구 방침을 내렸습니다. 대검 형사부는 전국 일선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기존 전자장치 부착법은 성폭력, 살인, 강도, 미성년자 유괴범행을 한 사람에 대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그러나 12일부터는 개정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부착명령 대상의 스토킹 범죄도 포함됩니다. 검사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재범한 때 재범 위험성을 따져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시행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더라도 재범 우려만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. 대검은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잠정 조치도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며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